2017년 4월 모의고사 나형. 이제 최고난도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20, 21, 29, 30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20번. 다음은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8 이상의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일단은 보니까 8 이상인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전체에서 홀수인 경우를 빼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8 미만의 짝수인 경우를 세서 그거를 이제 빼서 이제 반대 사건의 경우를 구해서 이제 빼서 구할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를. 지금 보면 일단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자 6의 세제곱이니까 216인 거죠, 그쵸? 지금 이 상태고 이번에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는 1, 3, 5중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선택한 후 1열로 나열하는 중복 순열과 같으므로 어쨌든 자, 세번 던지는데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는 셋다 홀수죠. 그쵸?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홀수가 세 개니까 여기도 셋, 여기도 셋, 여기도 셋. 그래서 3의 3승 해서 2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 가에 들어간 숫자가 되는 거고, 자, 3번. 6 이하의 짝수는 2, 4, 6이므로, 지금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게8 이상의 짝수인 경우니까, 일단 홀수인 경우를 세줬고, 그 다음에 이제 6 이하의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세서, 이 둘을 빼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6 이하의 짝수는 2, 4, 6인데, 자, 곱이 2가 나오는 경우 2, 1, 1이죠. 근데 시행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세번 던지기 때문에 2, 1, 1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게 2, 1, 1이 될수 있고, 1, 2, 1이 될수 있고, 맞죠? 또, 1, 1, 2가 될수 있고, 다시 말하면, 이 셋을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돼서, 요거 나열하는 거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자, 곱이 4인 경우 이두 가지가 되는데, 이거 둘 다, 같은 것이 두 개씩 있죠? 둘다 이제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게 두 가지가 되고 자 곱이 6인 경우는 6 하나 하나 또는 3, 2, 1 자, 6 하나 하나는 3팩, 2팩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근데 3, 2, 1은 모두 다른 세 개를 나열하는 경우니까 곱하기 3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6 이하의 짝수인 경우는 이거 다 더해주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게 3, 여기가 6 얘가 3이랑 6 더하니까 여기는 9가 되겠죠. 그래서 9 더하기 9가 돼서 나에 들어가는 숫자는 18이 될 거예요. 됐나요? 아까 이제 가에 들어올 숫자는 27이었죠. 3, 3, 3 곱해서. 그다음에 따라서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8 이상의 짝수인 경우의 수는 전체 6 곱하기 6 곱하기 6인 216에서 뭐랑 뭐를 다 빼주면 돼요. 27하고 18을 빼주면 되겠죠. 27하고 18을 빼주면 되고, 이것은 216에서 27하고 18 더해주면 45. 45를 뺀 경우니까 7, 171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가에 들어오는 숫자, 가에 알맞은 숫자를 A, 그다음 나에 알맞은 숫자를 B, 다에 알맞은 숫자를 C라 하겠다. 이랬을 때 3A 플러스 2B 플러스 C를 구하여라. 자, 3A는 81. 2b는 36 더하기 171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쵸? 요게 117이니까 117이랑 171 더해주면 요 값 288이 되겠네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어요. 21번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 p 얘가 지금 t,t제곱이라고 했고 X축 위의 점 Q, Y축 위의 점 R에 대해서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고 했는데 삼각형 POQ는 PO하고 PQ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러면 자 여기 좌표가 T면 당연히 요거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주면 T고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에서 이제 마주보는 변에 수선해발 내리면 수직 이등분 되니까 요 길이가 T면 요 길이도 T가 돼서 자, Q의 좌표 Q의 X좌표는 ET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다음 삼각형 PRO는 RO하고 RP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모르니까 이 점을 0,B라고 한번 놔볼게요. 지금 Y축 위의 점이니까 X좌표 0이죠. 그쵸?
그럼 요 길이는 지금 B가 되고 요 길이도 지금 뭐죠? B가 되는 거야. 그쵸? 다시 말하면 RO의 길이, RO의 길이가 B인데 얘가 RO의 길이, 얘가 B죠? 이것과 RP의 길이가 같은데 RP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T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T 제곱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거 양변 제곱해보면 B의 제곱은 T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T 네 제곱 마이너스 2B T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래서 B가 지워지고 여기서 B 구하려면 넘겨주면 2B T 제곱은 T 제곱 T 네 제곱 일단 2B는 T제곱 다 지워주면 이렇게 그래서 B의 값은 2분의 1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 좌표, 여기에 지금 Y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T제곱 플러스 1,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때 삼각형 POQ의 넓이가 ST, 지금 이 부분의 넓이가 ST,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넓이가 T, T 라고 할 때, tt에서 st를 빼서 t로 나눈 다음에, 자, 0으로 보내줘라, 라고 했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st 먼저 구해주면, st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 2t, 높이가 t제곱이 되겠죠. 높이는 p의 y좌표가 될 테니까, 그래서 st는 t세제곱이 나오고, 다음, 이제 tt를 구해볼 건데, tt는, 2분의 1 곱하기, 지금 이 부분이 밑변. 그쵸? 밑변을 잡고, 여기를 이렇게 높이로 잡을 거예요. 그럼 밑변의 길이가 2분의 t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높이가 요 길이. 지금 요 길이는 p점의 x좌표.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t에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우리한테 지금 보내라고 하는 게, 구하라고 하는 게,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분의 tt 4분의 t의 t제곱 플러스 1 빼기 st 요것이고 t0 플러스로 갈때 t 위아래 다 약분해주면 이렇게 약분해준 거 4분의 t제곱 플러스 1 자, 여기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제는 보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제 t0으로 보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은 4분의 1이 되고 0으로 보내주면 0 나오니까 자, 쓸 필요 없죠. 그쵸?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 4분의 1이 나올 거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1번의 답은 이렇게 2번이 되겠어요. 29번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4 AB의 길이가 4 BC의 길이가 3 그럼 여기가 90인 직각삼각형 ABC에 대하여 ABC 한번 그려볼게요. ABC가 있고, 지금 여기가 90도인 상태고, 여기가 4, 여기가 3, 그럼 요 길이는 5, 이런 상태죠. 그쵸? 이 상태에서 AB를 움직이는 점, P를 중심으로 하고, 그럼 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할 수 있게 되는데, P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 5가 있다. 그때 AP의 길이를 X라고 한대요. 그럼 이제 어디서 출발할 거냐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기 시작할 거죠. 그쵸? 그럼 P가 사실 이제 0보다 크다고 했지만 P가 딱 여기 있을 때는 원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2라 그랬어요. 원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일단 시작은 두 점에서 만나면서 시작을 하고 맞죠? 그때 P의 위치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맞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데 자, P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원도 이렇게 이동을 할거 아니에요, 옆으로? 원이 쭉 따라 이동을 할 건데, 이 원이 이동함에 따라, 자, 원의 중심이 이동을 하면 당연히 원이 따라 이동을 할 건데, 그 원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요 직사각형과의 교점의 개수를 fx라는 함수로 잡겠다. 그럼 이제 교점의 개수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이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 되는 점을 모든 실수, 불연속이 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점의 개수가 바뀔 때요 a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고
자, 이제 우리 fx를 구해보면, 일단, 자, 시작은 뭐로 하죠? 시작은 이제 교점의 개수 두 개로 하겠죠. 그쵸? 교점 두 개로 하는데, 자, 계속 이제 여전히 자, 움직임에 따라서 여전히 교점 몇 개죠? 두 개예요. 맞죠? 근데 언제 교점의 개수가 이제 바뀌냐면, 자, P가 여기 왔을 때, P가 딱요 가운데 왔을 때, 자,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름으로 하게 되면 여기 딱 중간에 올게 되고, P가 여기니까 AP의 길이가 2가 됐을 때죠. 자, 이때는 원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지겠어요. 그쵸?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니까,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2보다 작을 때까지 두 개가 되다가, 자, X가 2. 자, 요 길이가, AP의 길이가 2가 되는 순간, 교점의 개수가 3이 돼요, 일단. 자, 이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그러다가, 이제, X가 2보다 커져요. 2보다 커지면, 이제 더 옆으로 가서 이렇게 가겠죠.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기 시작해. 네 개가 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네 개냐면, 자, 이제 요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까지 네 개냐면, 나중에 이제, 저기서 접할 때, 계속 옆으로 가다가, 언젠간 이렇게 접하게 되겠죠, 그쵸? 요 접하는 순간 다시 뭐가 되냐면, 교점의 개수가 3개로 바뀌어요. 그 접하는 순간에 x 값을 구할 건데, 그 접하는 순간에 x 값. 얘는 그 접하기 직전까지 4개에다가, 그 접하는 순간 다시 얼마?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3개가 되고, 자, 이 접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교점의 개수 어떻게 되죠? 2개가 되는 거죠, 그쵸? 2개. X가 다시 그 접하는 순간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거리가 커지면 다시 교점의 개수가 두 개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이 접하는 순간에, 이렇게 접할 때이 길이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볼 거냐면, 자, 밑으로 잠깐 내려와서, 이렇게 꼭, 여기가 지금 4, 여기가 3이고, 지금 여기는 5인 상태인데 얘네는 지금 필요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 있죠.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2인 원이 접하고 있을 때, 요 중심에서, 요 원의 중심이 P죠, 그쵸?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는 지금 A. 원의 중심이 여기. 아, 밖으로 나가지는 않죠? 왜냐면 0에서 4까지니까, 요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고, 이때. 이렇게. 요때의 AP 사이의 거리. 요 AP 사이의 거리를 잡아서 여기다 지금 넣어줘야 되잖아요, 빈칸에. 맞나요? 얘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쌤이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된 부분이 나와 있으면, 한 번에 부풀겠으면 좌표를 잡아라 해요. 항상 좌표 축을 잡으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자, 요 직선은 y좌표편이 3이고, x좌표편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쵸?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직선의 방정식, x좌표편, y좌표편 알면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x좌표편분의 x 더하기 y좌표편분의 y는 1,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자, 모두 다 마이너스 12 곱해주면,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 곱한 거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여기 중심이 있는데 이 중심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요 중심이 P인데 이 좌표를, a,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중심의 좌표가 a,0이 된다면, 자, 이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지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지름이 2가 되는 거죠. 그쵸? 맞나요? 그래서 b,0에서 요까지 거리를 잡아볼 건데, 거리 공식 이용하면 루트, 자, a제곱 플러스, 아이고, b,0이라고 놓을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절대값, 여기 들어가면 3b, 0 들어가면 됐고, 플러스 12가 되고, 얘가 2가 되는 순간을 찾겠다. 이 소리죠. 그럼 절대값 3b 플러스 12가, 여기가 5니까 넘어가면 10. 그래서 3b 플러스 12는 10이거나, 또는 3b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10이거나,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 b의 값. 지금 여기는 3b가 마이너스 2니까 b가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는
3b가 마이너스 22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22. 근데 얘는 가능한 값이 아니에요. 왜냐면 a, p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건데 p점, 자, 왼쪽으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데가 마이너스 4인데 이건 넘어가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2, 0이고 아 그때 요 둘 사이의 거리를 잡아주면 요 둘 사이의 거리는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4 빼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4가 되니까 3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요 거리가 이게 접할 때의 A와 P 사이의 거리가 돼서 자, 요 자리에 다 뭐가 들어가냐면 3분의 10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fx라는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0에서 2까지는 2다가 2에서 3 2보다 커지면 자, 2에서 좌극하는 2 함수값 3 우극하니 4가 되니까 x는 2에서 불연속 그리고 또 자, x는 3분의 10에서 좌극한 함수값 우극하니 모두 다르니까 자, 3분의 10에서 불연속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불연속인 점 2하고 3분의 10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자, 얘가 a가 될 수 있는 값들이에요. 따라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2 플러스 3분의 10이 돼서 3분의 16이 돼요. 요 값이 p분의 q인 거니까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p 플러스 q의 값은 19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29번은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30번 자연수 n에 대하여 0부터 n까지 정수가 하나씩 적힌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0, 1, 2, 3, 4 쭉 가서 n-1n 이렇게 그럼 1부터 n까지가 n개니까 지금 0부터는 n 플러스 1개의 공이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과정을 5번 반복할 때 그럼 자 1회 시행, 2회 시행, 3회 시행, 4회 시행, 5회 시행 이렇게 5번을 반복을 할 건데 이때 확인한 5개의 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것을 AN이라 하자. 자 꺼낸 공에 적힌 수는 먼저 꺼낸 공에 적힌 수보다 작지 않다. 자 만약에 3회라고 하면 이때 꺼낸 건 이때 꺼낸 공에 적힌 수보다 작지 않다.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크거나 같아진다. 작지 않다는 건 점점 크거나 같아진다죠. 그래서 적힌 공의 눈의 수는 점점 이런 식으로 크거나 같아지는 이런 관계인 거예요. 됐나요? 근데 자, 세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는 세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는 첫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보다 1이 크다. 그럼 여기에 K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하면 세 번째는 K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나와줘야 되고 그쵸? 그러면 이제 크거나 같아지니까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지겠네요. 자, 두 번째는 그냥 K가 나올 수 있고 또는 이렇게 K 플러스 1이 나올 수가 있고 맞나요? 이런 경우가 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만족하도록 5까지 뭔가를 채워내야 돼 우리는 이 관계를 만족하면서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뭐부터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거 첫 번째 K가 0인 경우 생각할 수 있죠. 그쵸? K가 0이면 여기는 여기가 0이 나오고 이쪽은 그럼 0이 나오거나 1이 나오면 되고 여기는 뭐죠? 1인 거죠. 그럼 4하고 5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공에 1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들만 나올 수 있는데 자 1보다 크거나 같은 지금 총 n개의 공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쵸? 지금 4하고 5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다섯 번째 나온 공이 네 번째 나온 공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선택만 해주면 되는데 같아도 되니까 중복을 허락하는 거죠. 그쵸? 그럼 요 n개 중에서 왜냐면 지금 k가 0이면 처음에 0이 나왔으면 여기는 무조건 1인 거잖아요. 그쵸? 1이야. 그럼 4는 여기 등호부터 있으니까 4하고 5는 1부터 n개 중에서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둘을 선택을 할 건데 중복을 허락한다 이 소리예요. 같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NHE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됐나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K가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K가 1인 경우는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누가 뭐가 되냐면 얘가 2가 되죠. 그쵸? 얘가 2가 되니까 이제 4하고 5가 될 수 있는 수는 2부터 n까지예요. 그쵸? 왜냐면 얘가 2 등호가 붙어서 같은 거 되니까. 그쵸? 그럼 2부터 n까지는 지금 총 m마 1개인데 이 중에서 4하고 5가 될 수를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올 공두 개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중복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n-1, h, 2 이렇게. 자, 세 번째. 이번엔 k가 2가 되는 경우도 어떻게 되나 보면 k가 2가 되면 얘가 2.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3이 되죠. 그쵸? 얘가 3. 그럼 4, 5가 될수 있는 수는 4부터니까 총 n 플러스 1개 중에서 이거 3개를 뺀 n-2개 중에서 2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 그래서 n-2h 2가 돼요. 됐나요? 아, 그럼 이대로 따지면 쭉 가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결국에는 뭐인 경우까지 갈 거냐면 얘가 n-1이고 n인 경우까지 생기겠죠. 그쵸? n-1이고 n인 경우. 얘가 n이 되면 4하고 5가 될 수 있는 수는 n밖에 없으니까 이 한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까지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위에는 2h2, 그 다음에 뭐 3h2 쭉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경우의 수들을 다 더해줘야 되는데 일단 자, 이것은 우리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로 계산을 하죠. 그쵸? 그럼 더한 다음에 1 빼준 거 ce. 얘는 더한 다음에 1 빼준 거 ce. 여기는 4ce 쭉 올라가서 여기는 n 플러스 2 빼기 1c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요 경우를 다 더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2ce, 3ce, 4ce, 5ce 쭉 가서 n 플러스 1ce까지 곱해줄 건데, 근데 여기다가 앞에 1을 곱해줘야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왜냐면 자, 첫 번째 K가 나오고, 세 번째는 그럼 얘보다 하나 큰 수의 공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이 사이에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공이, 얘랑 같은 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얘랑 같은 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 각각의 경우에 다두 가지씩의 경우가 생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서 얘를 계산하면, 자, 파스칼의 삼각형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파스칼의 삼각형 공식에서 우리가 n-1c r-1 플러스 n-1cr은 ncr이야 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렇게. 자, n-1, n-1인데 n이 나왔어. 하나 큰게 나왔고, r-1r. 자, 하나 차이가 나는데 둘 중에 큰게 나오죠. 그쵸? 앞에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얘를 이게 1이니까 3C3으로 살짝 바꿔주면 얘랑 이걸 더하면 요 공식에다가 대입해보면 자, 앞에 것보다 하나 큰거 나오니까 4. 자, 둘 중에서 큰게 나오니까 4C3이 되겠죠. 같은 이유로 여기까지 해주면 여기는 5C3, 여기는 6C3 보니까 마지막 거에서 하나씩 큰게 나와. 그럼 요거는 요까지 더해주면 마지막에 요까지 더해주면 n 플러스 2C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2 곱하기 요거 쫙다 더해주면 n 플러스 2c 3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바로 an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그래서 an 구해보면 자, an은 2 곱하기 요거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나누기 300 3, 2, 1이 돼서 지워지고,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뭘 하라고 했냐면, n 플러스 2분의 an을 18. 우리한테 시그마 n은 1부터 18까지, 플러스 2분의 an, n 플러스 2분의 an, 요걸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이게 an인데 n 플러스 2를 나눠주니까
18까지 n 플러스 2 나눠주면 n 플러스 1이 되고 3분의 1은 앞으로 빼도 되죠. 그쵸? 자, 우리 시그마 공식 중에 k는 1부터 n까지 k, k 플러스 1. 자, 우리 k 알고 k 제곱 아니까 전개해서 해도 되지만 요거까지 알아놓으면 좋아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의 합 어떻게 구하냐면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식 알고 있으면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요. 요식 알고 있으면 얘는 3분의 1의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의 합. 자, 이렇게 된다 그랬죠. 3분의 18, 19, 20. 이거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럼 요거 9니까 약분해주면 이렇게. 자, 380 곱하기 2가 돼서 760.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30번의 답은 760이고. 자, 쌤이 하나만 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여기서 지금 구한 게 뭐냐면,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2 더하기 5c2에서 쭉 가서 n 플러스 1c2까지 더했죠. 그쵸? 자, 여기서 1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반드시 1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은 1에서 시작을 끊어줘야 되고, 어쨌든 지금 어때요? 앞에만 하나씩 계속 커지죠. 자, 앞에만 계속 커져. 자, 머리만 계속 커지면 마지막 거에서 둘다 하나씩 키우면 돼요. n 플러스 2c3 이렇게. 자, 머리만 하나씩 커지면 둘다 하나씩 키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둘다 하나씩 커지는 경우. 자, 2c0, 그다음 3c1, 4c2, 5c3, 6c4, 뭐 7c5, 여기까지 더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지금 어떠냐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항상 1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둘다 커지죠. 앞뒤가 다 커져. 머리꼬리가 다 커지죠. 하나씩. 자, 머리꼬리가 다 커지면 마지막 거에서 머리만 하나 키우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앞에만 커져. 머리만 커지면 마지막 거에서 둘다한 개씩 키우면 돼요. 근데 여기처럼 둘다 커져. 머리꼬리가 다 커지면 마지막 거에서 머리만 하나 키워준 게 답이 돼요. 파스칼의 삼각형의 공식에서 나온 거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조금 더 빠르게 풀수 있겠죠? 자, 오늘 풀이 여기까지 할 거고, 자, 수고하셨고, 이제 4월 모의고사 모두 다잘 보시길 바래요.